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형제님은 김재화 형제님한테 구원을 받고요. 저는 박준영 형제님한테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살다가 세 분이 저희 조그만한 다락방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세 분밖에 아니라 우리 형제님이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이웃집으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갖고 같이 모여서 그 방에서 하다가 또 저 조그마한 초가집을 한 채를 샀어요. 나락 세가 많이 주고. 그래서 거기 안에를 다 헐어불고 하나로 만들어갖고 거기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참 고향에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밤이면 그때는 호롱불도 전기도 없고 호롱불을 쓰는 세상이었어요. 그래서 전기도 없이 한 10분, 20분 거리 자전거를 밤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부모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빚 갚으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데요. 낮에는 일하고 애들을 키우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녁에는 남자매님들보다 성경도 많이 못 보고 기도도 많이 못 했어요, 저는. 그러고 살면서 우리 형제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고 어디고 얼굴이고 상처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그럴 때마다 밤이면 돌아서 잠을 자면은 애려서 잠을 못 자고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동네 밤으로 댕기면서 또 동네 우리 큰 집이라는데 사촌 시아재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거기 가서 방한날을 얻어갖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쫓아와서 그 호롱불을 방에다 내 때리면서 니 같은 것이 뭐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전도를 했어요. 그런데 그 가정이 20년 만에 기도 끝에 구원을 받았어요. 사촌 시아재는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렇게 또 선생질 하는데 혈압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또 그 형님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딸 둘이가 구원받아갖고 지금 목포 동북교회 다니고 또 강주서 또 교회 다니고 또 그 딸이 얘기 나서 또 여기 전준과 어디로 또 결혼 하나 했어요. 믿는 결혼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참 조금 살만 하니까 그렇게 파킨슨이 와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우리 형제님 참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상급하고 편히 살 줄 압니다.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이 하는 말씀이 검은 것도 희다감은 다 믿어줬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. 그렇게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살만 하니까 주님 앞에 간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안타깝습니다. 우리 형제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내 평생 소원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. 이 세상에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주님께로 가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